자, 현재 시각이 10시 49분입니다. 아, 오늘 지수가 급락입니다. 결국은 이 구간 내에 올라갔을 때, 요 구간 내에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께 매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했던 그 이유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요 구간 들어갔을 때. 그럼 어쨌든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주고 있느냐? 그죠? 심지어는 여기 유튜브의 내용을 보시면은,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의 내용을 보시면, 아마 거의 그 누구도 매도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최악은 피었다. 그런데, 마지막 급락 신호가 있다. 어? 그죠? 제가 얘기하죠. 이게 27만이 아니라, 2만 7천 원 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귀중한 내용을. 이 귀중한 내용을. 자, 오늘 다만 하나 다행인 게 있습니다. 다행인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오늘 내가면서 음봉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얘를 깼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도가 맞는데, 다행히 음봉을 주지 않자. 그럼 저점 대비는 대기 매수가 그래도 나름 형성은 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빠질까요? 역시 첫 번째 원인은 미국이죠. 다우도 하락, 나스닥도 하락, S&P도. 근데 이게 월이 바뀌었는데 월초 음봉을 때리고 있다는 게 저게 큰 부담입니다. 미국이 음봉을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더 영향을 크게 준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경험적인 사실로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왜 미국이 저렇게 빠졌느냐? 제조 PMI가 부진했는데 그냥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 경기 침체 우려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이때도 표면적으로는 엔화 강세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진짜 속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것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동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점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ISM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전미 공급 관리 협회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8월 제조업 PMI를 발표했는데 47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47점이 그러면 아 이건 50이 기준이겠구나라는 것이 나오죠. 예상치는 47.5인데 그보다도 낮고 50보다는 당연히 낮고 이게 물론 예상치를 크게 깬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조업이 지금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S&P 글로벌이 발표한 8월 PMI도 47.9를 기록해갖고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모습을 줬어요. 참 부담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50p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빅스 지수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것이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얘가 그럼 우리의 전략을 보시죠. 자 보시면요. 이미 얘가 올라갈 때 미국도 반타작은 때려줬고요. 특히 오늘 많이 빠진 게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는 저희가 무려 3분의 2까지도 저희가 챙겨줬죠. 워낙 싸게 산 부분들이니까 얘는 그죠.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 이미 얘가 여기 옆으로 기었을 때 그죠. 얘가 이미 올라왔을 때 우리 어디서 때려주냐면 130달러에서 매도를 때렸잖아요. 노하우는 뭐였죠? V장 반등일 때는 반타작은 때려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물론 이때는 경기 침체 사인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일부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은 시총 3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앞으로 10조 때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 그럼 굉장히 긍정적이고 목표치도 전부 다 올려놨고 있지만 시세는 시세기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다. 내려왔어? 그래? 그 올라갈 땐 3분의 2까지 때려야지. 어제 올라갔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줘버린 겁니다. 물론 얘는 미리 예고했죠. 이게 20이 외봉이면 120에서 쏘고요. 20이 쌍봉이면 여기서 요 근처에 저점에서 갔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때렸으면 저점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 이때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인증샷을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 매도. 근데 우리는 워낙 얘를 20달러
우리 지금 얘가 산 가격 보면 20달러, 20달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고수익이죠. 어쨌든 항상 매도 신호가 오면 때려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매도에 매자도 이긴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을걸요. 온통 뭐 내려갔다면서 찬스. 아니요, 여기 마지막 급락 신호가 있다고 여기 딱 있잖아요. 마지막 급락 신호. 왜? 배열이 역별이기 때문에. 이게 배열이 역별의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그리고 이 두 개가 붙였을 때 누가 이기느냐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 내려가느냐 올라가. 내려갔으니까 이게 매도가 이긴 겁니다. 결국 위에서 꺾어지는 이 매도 신호가 60이 꺾어진 이 매도 신호가 이게 작용했던 겁니다. 이게 손등령이라면 돼요. 손등령. 이게 이렇게 지금 아직 안 빠지고 있죠. 얘가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얘가 활처럼 쉬어서 내려가겠죠. 물론 얘는 이제 한 번 더 있죠. 얘가 중방이니까 내려가도 한 번 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얘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얘는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대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저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죠. 양매수도 배워야 되고요. 여기 이제 양매수도 여기 이렇게 저렇게 내가 대차를 선 법은 양매수가 최고입니다. 양매수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위 롱숏 전략도 배워야 됩니다. 야 이렇게 내려가도 얘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얘를 사는 대신에 약한 거를 매도 때려서 카바링을 들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헤지펀드의 양매수 롱숏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선 저희가 양매수하고 이렇게 요럴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베팅하는 롱숏 전략도 같이 한번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번 주 개강입니다. 자, 오늘이 디데이고요. 처음 하시겠다는 분들은 내가 얘를 각각 뭐 초보방이다, 주식방이다, 아니면 주식방이다 하셔도 되는데 근데 거의 지금 수강 시청하시는 분은 거기다가 할인 네트를 받는 여기를 봅니다. 여기 종합반을 들이시던지요. 그 전화번호가 여기 있고요. 아니면 재수강이다, 아니면 내가 패밀리방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얘가 어려운 투매존, 그러니까 얘가 또 안에 급락을 줄 수 있는 그 구간에 들어가서 결국 얘는 방향은 급락이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대두가 되고 일본의 엔화 강세, 결론은 그거예요. 이것저것 따져봐서 역시 계획대로 가고 있으면 일본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얘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월요일날 우리가 공방할 때 추석 전에는 반은 최소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려주자 했던 그 마인드가 이대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 올라갈 때마다 매도, 올라갈 때마다 매도, 올라갈 때마다 매도, 사인 전략. 엔비디아도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매수해야 되는 데도 없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매도 신호가 더 나왔습니다. 3분에까지 때려드면 이런 얘기 한 데도 거의 없을걸요. 이게 바로 내가 알고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건 돌조에 따져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매매하는 거, 그래야 산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가운데서 오늘 그것도 내려갈 때마다 의미가 있는 종목을 여기다 넣어놔봤습니다. 여기 보면 2차전지 섹터 중에서 강했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정받을 때 월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리콘 여기 투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화장품주, 그 다음에 약간 이런 통신 보수적인 종목군들 이런 것들, 이런 종목군들, 아니면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단들이 현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관심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해서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요. 열심히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만, 이게 바로 요번에 원고였었죠. 국고죠. 얘가. 여기 올라갈 때마다 여기는 매도다. 절대 그냥 갈 수 없다. 없을 겁니다, 아마. 있습니까? 없을걸요.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다만 이제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날, 또 죽여서 매도 때리지 마시고요. 이건 또다시 기다렸다가 또다시 매도를 때려둡니다. 두려웠던 그 부분이 역별 축돌 구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매매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